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거의 처음, 이제 입문강의다 보니까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혹시 제 강의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나요? 다들 처음이신 것 같고, 네. 저도 거의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제 소개를 간략히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합격의 법학원에서 자료 해석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훈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열흘 동안 입문강의를 같이 하게 될 텐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여기서 혹시 올해 시험 보신 분 있어요? 올해 시험 보셨거나 아직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 네. 거의 다 시험을 보신 것 같은데, 일단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가질게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네, 자료 해석인데, 이제 시험 문제는 한번 정도 보셨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여러분들 이제 아실 테이고, 사실 말 그대로 자료를 해석하는 것인데, 자료 해석에서는 이 자료는 사실 세 가지 뿐이에요. 표, 그림, 보고서. 이세 가지 뿐이고, 사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료 해석 자체는. 근데 신림동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약간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이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렇죠?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산만 해가지고는 문제를 시간에 풀기가 힘들어요. 물론 계산력 자체가 여러분들 거의 계산기 수준이면 충분히 풀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이쪽에만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너무 문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할 거예요. 하긴 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부분이 초점이에요. 이 부분이 핵심이 돼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기초 입문 강의다 보니까 대상을 초심자로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기 있는 문제를 해설하러 오시라고 한게 아니에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네. 일단 그래서 입문 강의 과정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세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했든 아니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료 해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돼야 돼요.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어렵거나 너무 이론적인 부분부터 파면 학생들이 처음 들을 때, 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입문 강의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출의 백문 자료로 진행을 하게 됐고, 일단 네, 지금 책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뒤에 있는 프린트, 적어도 한 부씩은 챙겨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적어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풀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100문제를 선정해서 가져왔고, 사실 작년판이에요. 사실 작년에 나온 판이어서 올해 문제 추가가 안돼 있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입문 강의 때 올해 문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결론은, 올해 문제는 입문 강의 말고 기본 강의 때부터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큰 이유는 난이도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 접하면 되게 금방 싫증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난이도 중 이하의 문제, 대체적으로 중하, 이 정도 문제 위주로 좀볼 것이고, 네, 올해 문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많았는데, 일행 전국 기준으로 보면, 네, 이게 컷이죠? 네, 좀 헛소리 나요, 사실. 작년에 76점 정도였는데, 꽤 많이 올랐는데, 주변에서 합격한 친구들, 이제 시험 끝나고 이야기 들어보면, 최소 여러분들이 올해 난이도 수준, 그리고 앞으로 선발, 배수를 올해 수준으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인원도 뭐 올해 수준으로 뽑고, 이런 걸다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자료 해석에서 최소한으로 맞아야 될 점수 마지노선은 사실 75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들 절대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니까
미리 이제 시작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변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다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가 좀 쉬웠는데, 언어가 좀 캐리해주고, 상황 판단이 컷 점수 비슷하게 맞춰서 합격한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자료 해석으로 고득점 한 친구들이 그렇게 없어서,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자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자신감이냐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올해처럼 나오더라도 적어도 75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고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세부적인 매뉴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단지 여러분들한테 무슨 행동 지침을 써라. 해설집을 만들어라, 오답풀이를 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입문 강의 시간에 100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준이 잡히는 것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자료 가지면서 그 강의 객서도 한 분씩 다들 가지고 오셨을 텐데,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기초 입문 강의인데 자초료 100문 특강으로 했고 이제 4월 11일 오늘 개강이죠. 이제 오늘 개강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예요. 그 아마 다른 학원 커리큘럼 비교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보통 8회로 진행되는데 전 일부러 10회로 했어요. 10회로 하고 지금 오늘하고 내일을 공개 강의로 뺐는데 사실 작년에 해보니까 8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좀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8회를 기본으로 하고 두 번을 더 해가지고 총 10회로 했고, 이제 100문제니까 산술적으로 딱 나눠 떨어지죠. 하루에 한 10문제 정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문제풀이 하면 하루에 한 40문제도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해석의 문제. 해석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 낸 사람이 뭘 의도하는 것이고, 뭘 물어보는 것인지 확실히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 좀 친숙하고 어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자료 해석을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기출문제집은 아마 수요일 날 나갈 것이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그 밑에 교재 있죠? 네, 자초료 100선. 제가 내일까지는 그 프린터로 나눠 드리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본 교재로 진행이 될 텐데, 두 번째 그 기출문제집, 역대 기출문제집은 아마 배부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그 정의용으로 들어드리는 거라서 수업 시간에 직접 쓰지는 않고 네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그냥 묶음집이에요. 이거는 이제 문제와 답만 있는 교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특전 있죠. 사실 원래 기초 입문 강의면 아래쪽에 있는 주말 초급 몰입반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수강을 하시면 이제 주말에 하는 초급 몰입반 수강증은 그냥 드리는데 7일 동안 뭘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기초 입문 강의 시간에는 문제 위주로 다룬다면 그 초급 몰입반에서는 조금 기초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료 해석을 처음 접할 때 어떠한 자료들이 있고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며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중에 아마 대부분이 그5907 준비하신 분들일 텐데,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론적인 측면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실전으로 도입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실 여러분들 2차 공부할 때 쓰는 거예요.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가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죠? 저도, 네, 이제 오래됐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수험생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1차 같은 경우는, 이게 2차는 논문 과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써내려 가야 되니까, 이론적인 측면부터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1차는 약간 좀 반대로 해야 돼요. 지금 나왔던 기출문제부터 풀어보면서 비슷한 부분을 연습하고, 마지막에 이론적인 측면 가미 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1차는 좀 반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네, 100문부터 봤고, 네. 아래 뭐 강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 뭐 공부 방법론을 채워한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잘 읽고, 예, 의도를 이해해가지고,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가느냐, 그 훈련을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그 전에,
거기 제 이름 밑에 그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해가지고 두 가지 경로가 나오죠. 네. 첫 번째는 학원 상담실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메일 주소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메일 주소보다 학원 상담실을 좀더 자주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하실 때 궁금하거나, 뭐 수업 안 들으셔도 좋아요. 네, 수업 안 들으셔도 좋으니까 어려운 점 있거나, 뭐 궁금한 점 많이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그 메일 주소보다 상담실 이용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한테 한 번이라도 메일 주셨던 분들은 안 그런데, 처음 주신 분들은 그게 처음에 스팸으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늦게 답변을 해드린 경우가 있어서, 네, 상담실 그 배너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네, 강의 진도표가 나오는데, 네, 그 수업 내용 보시면, 그이 백문에 있는 목차 내용 중에서 제가 하루에 할 분량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네,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거기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네,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업 진행 방식은 제가 뭐 숙제를 따로 드린다거나 뭐 예습을 해오신다거나 그런 말씀을 잘안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입문 강의고, 이제 여기 뭐 7급 견습 준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2차를 같이 병행하셔야 되니까, 지금 시기에선 여러분들이 1차와 2차 비중을 2차에 좀더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2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빨리 안 늘어요. 꾸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시기에 좀 기초를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1차 볼때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2차에 더 비중을 쏟으시고, 네, 1차 강사인데 2차 하라니까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 시간을 굳이 나눈다라고 하면, 오전에 피셋에 투자할 때 오후 저녁은 2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입문 강의 시간 내에 하루 피셋 공부할 그 모든 거를 다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수업 시간에 문제 풀 시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풀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풀고 저랑 같이 보는 거랑 미리 풀어와서 저랑 같이 보는 건또 달라요, 되게 느낌이. 그래서 그 미리 예습 같은 거 해오실 필요 없고, 굳이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시다 하면 복습을 하세요. 복습만 좀 하시는데, 복습도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그할 시간을 오후에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그 시간으로 가지지 마시고, 오전에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수업이 9시니까, 네, 저는 9시부터 하는데 여러분들만 8시부터 하라고 좀 하긴 뭐 한데, 8시부터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책 교재 나눠드린 프린트 페이지 2페이지부터 볼게요. 네, 다들 펴셨나요? 네. 그 문제 푸신 분, 그리고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아마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너무 쉬워서, 아, 이걸 또 해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문제 풀이, 그리고 정답만 맞추려고 했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치만 제시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수치만 제시됐다라고 해서 간단히 물어보지는 않아요. 네, 간단히 물어보진 않고, 지금 이제 기초입문 과정이니까 뭐 기본적인 스킬보다는 전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맥락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문제 같이 읽어보면, 다음 표가 어떤 지역의 연령층, 지지, 정당별, 사용제,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있다. 네, 이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 모두 골라봐라 라고 돼 있죠. 네, 괄호 안에 이제 실제 기출 연도와 기출 문제 번호인데,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거의 다 문제가 옳은 것 골라봐라, 옳지 않은 것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해요. 이제 이럴 때는 특히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쓸게 없는데, 이제 문제에서 뭔가 좀 정보를 주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그 표를 살짝 보면, 표에 연령층, 지지, 정당, 사용제에 대한 태도, 총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놨어요. 네. 그쵸? 가장 첫 번째 분류 기준이 지금 연령층이에요, 사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네, 첫 번째 문제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문제 풀 시간은 따로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지지 정당끼리 물어보거나 사용제에 대한 찬반 태도, 이걸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연령층끼리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구조 자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여러분들이 표가 간단하든 복잡하든, 그리고 하나만 나오든 뭐 여러 개가 나오든, 항상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점은 항상 표의 제목, 어떤 정보를 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에는 표의 단위.
단위가 사람 수죠. 이거를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평온하고 차분한 상태니까 이제 이거를 이게 당연히 사람 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시험장에서 정신없이 풀다 보면 빈도 90, 10, 60, 40이니까 이게 비율인가?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해 두세요, 꼭.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되게 사소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부터 이게 습관 하나가 조금 여러분들이 돼야 체화가 돼요.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감각을 체화시켜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뭘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직관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여러분들이 습관을 통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잘 제가 말씀드리면 잘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 이제 보기를 좀 볼게요, 보기. 이제 사실 저는 보통 실전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기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기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개로 나눠서 기준을 잡아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보기를 분류해 볼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딱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의 제목 그리고 단위를 보고 나서 이 선지들을 보기를 한번 써 보세요. 스캔하듯이 풀지 마시고 봤을 때아 내가 이 물음에 대한 답부터 해봐야겠다라는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기억부터 차례대로 푼다. 아니야, 나는 보통 기억부터 답이 안 나오니까 리얼부터 푼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더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네. 1번 문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료 자체가 수치만 제시된 자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직접 제시된 자료를 묻는 것부터 보셔야 돼요. 네. 제 힌트를 조금 더 드렸죠? 네. 그 보기 보세요. 기억부터 리얼까지. 기억.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냐면 사람의 수, 사람의 숫자, 실제 숫자 물어보고 있죠. 니은, 사형제 반대 비율. 디귿, 사형제 찬성 비율. 그리고 리을, 사형제 찬성 비율의 차이. 각각 뭘 물어본지 알고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아, 처음부터 봐야겠다. 아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봐야겠다.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방점 찍어 드렸으니까 거의 90% 알려드린 거예요. 어떤 선택지부터 봐야 된다라는 것을. 네.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항상 제가 시간을 조금 충분히 드릴 거예요. 충분히 드릴 텐데, 너무 답만 도출하시지 말고, 답 도출하신 다음에는 항상 제가 시간 드린 제한 시간 내에서는 그 답이 되지 않는 선택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주의사항 하나 더 당부 드릴게. 그 지금 책 구조가 짝수 페이지에는 문제, 홀수 페이지에는 이제 해설과 정답, 그리고 팁이 적혀 있는데 홀수 페이지 그러니까 교재로 받으신 분들은 아마 뒤 페이지 있을 텐데 그 프린트로 받으신 분들은 뒤에 있을 텐데 절대 보지 마세요. 사실 이 자출의 교재를 제가 자습용으로 만든 거라 좀 상세하게 해설해 드렸고 제가 원래 해설 같은 거좀잘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면 그게 여러분들 걸로 잘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경계하셔야 될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 저 말이 맞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되게 차원이 달라요.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해설 읽어서 이해되네. 이 정도는 나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되게 오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할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설은 나중에 이해가 안될 때만 보시고 가급적 문제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팁은 제가 다시 한번 수업 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문제만 보시고 제가 시간 드릴 때 답도 웬만하면 맞춰보지 마세요. 네. 본인이 그 고른 선택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려볼게요. 네, 2분도 좀 많이 드린 것인데 2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제가 같이 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네, 제가 딱 2분 드렸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입문 과정이라고 해도 사실 문제 시간을 드리면 1분 30초짜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 전에는 이 문제를 1분 안에 푸셔야 돼요. 요즘 난이도로 따지면. 네, 물론 지금은 2분 내만 푸셔도 잘 하신 거지만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자체가 사람 수에 대한 자료니까 얘부터 보셔야 돼요, 기어. 그쵸? 사람 수 자체만 물어봤으니까. 지금 사형제 반대한 사람 수 청년층 표 보니까 나눠져 있지만 10명, 40명, 50명으로 쉽게 할수 있죠? 청년층은 50명, 장년층은 지금 10명, 15명이니까 25명이니까 청년층이 더 많죠? 네.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기억이 틀렸으니까. 선택지 보니까 지금 이제 기억이 들어간 1, 2번은 이상 일단 날려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티귿, 리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 비율, 비율 차이예요. 어떤 게 제일 복잡할까요? 당연히 얘죠. 그쵸? 그냥 원래 숫자만 줬는데 그것을 비율화 해라.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변환을 해야 되는데 비율의 차이는 그 변환된 비율을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얘는 두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니은 디귿을 판단한 시간하고 리을 하나를 판단한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기본강의 때는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지만 비율의 차이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실제 비율을 다 도출해 가지고 차이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 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니은에서 이제 비당 지지자 같은 경우 사형제 반대 비율, 청년층 전체가 이제 100명이죠. 이 중에 40명이 반대하니까 네, 40% 쉽게 할수 있죠. 장년층은 30명 중에서 정확히 절반이 반대하는 것이니까 40%, 50%. 사실 이거를 누가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미리 말씀드리면 네. 하셔도 돼요. 계산 연습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셔도 되는데, 이 책에 문제가 뭐냐면, 이거 판단하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방금 문제 풀었잖아요. 식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숫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자릿수 조금만 많아지고 숫자 조금만 복잡해지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그 계산을 할 때에도 식을 세운 다음에 실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거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초기에 식을 어떻게 세우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뒤에 계산이 간단해질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듯이 일일이 다 쓰고 있을지 그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연습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네. 유효 숫자 잡고 어려운 계산 하고.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너무 여기에 집착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비타민 같은 계산 연습 교재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자료에서 문제가 나오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냅다 그냥 계산으로 다 풀려고 해요. 물론 본인 계산 그 속도가 빠르면 시간에 다풀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3교시 상황 판단이 남아요. 그때 이제 붕 떠요, 머리가. 너무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은데 이거를 너무 계산 연습. 사실, 뭐, 이거 하신 분들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뭐죠, 그거? 구몬수학? 그런 거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만약에 이런 단순한 계산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판단하라고 하면, 시험 성향 자체가 계산기를 여러분들한테 줘야 돼요. 근데 계산기를 주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펜 가지고 풀어라는 것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전부 모든 문제를 계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굳이 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계산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니은 쉽게 판단되죠?
그래서 사실 기억과 니은만 풀면 일단 답은 나와요.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이제 디귿과 리을을 먼저 접했을 때는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디귿을 보시면 지금 물어보는 게 A 당 지지자의 사용제 찬성 비율은 B 당 지지자의 사용제 찬성 비율보다 높다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 정당별로 물어보면 청년층과 장년층을 같이 고려해야 되니까 표를 위아래를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좀 이게 그 복잡한데 일단 A 당 지지자의 지금 사용제 찬성 비율이니까 A 당 지지자 전체가 지금 청년층이 100명, 그다음 장년층이 70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170명 분의 지금 그 찬성하는 비율이 A당 90명, B당 60명이니까 150명이 되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비율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몰입반이나 이제 기본 강의 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차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비율만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숫자를 가장 간단히 접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한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고 어차피 자릿수가 똑같으면 0 하나씩 빼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 17분의 15가 되죠. 네, 17분의 15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당 지지자는 지금 전체가 청년층 100명, 장년층 30명이니까 130명이에요. 네, 130명이죠. 그래서 네, 130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찬성하는 사람은 60명 15니까 네, 75예요. 네, 75인데 네, 일단 공을 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보통 분수 비교를 할때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으신 분들은 뭐 차이법이다, 뭐 증가율법이다, 곱셈비교법이다, 뭐 용병법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수치 구조가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되게 사소하고 간단한 건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수치 구조가 딱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서는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주는 숫자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걸 이쪽에다 써볼게요. 네, 170분의 150과 예를 들어서 130분의 75를 이제 비교한다라고 할때 여러분들 딱 분자부터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얘 정확히 두 배잖아요. 그렇죠? 얘두 배인데 얘는 두 배가 안 되죠? 그래서 어디다 넣고죠?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셨으니까 따라서 지금 A당 지지자의 사용제 찬성 비율 17분의 15, 이제 170분의 150 얘가 훨씬 크죠? 물론 이렇게 비율법으로 하지 않고 얘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거의 1에 가까운 숫자니까 이쪽이 더 크다. 그렇게 감각적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숫자 구조 자체가 너무 예쁘게 줬잖아요. 정확히 두 배, 두배 미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 이제 증가율법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분모보다 분자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을인데 그 비율의 차이를 물어보이죠. 비율의 차이인데 이제 사실 그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면 청년층 같은 경우가 딱 나누어 떨어져서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접근 과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비율의 차이가 지금 청년층보다 장년층에서 더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청년층과 장년층을 비교할 때 청년층은 딱 각각 100명이니까 나눠 떨어지죠. 지금 청년층의 그 사용제 찬성 비율의 지지 정당별 차이. 지금 A는 100명 중에 90명 찬성하고 장년층은 B는 100명 중에 60명 찬성하니까 비율이 그냥 90에서 60 빼는 거예요. 30. 그쵸? 그럼 보통 학생들이, 얘는 30이니까 이제 장년층 구하러 가야지.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리을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지 정당별 차이가 청년층보다 장년층에서 더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미리 써놓고 가요. 얘가 30이니까 장년층은 30보다 커야 돼. 그쵸?
그러면 좀더 쉽게 풀려요. 왜냐하면 장년층이 지금 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딱 나누어 떨어진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네. 장년층의 지금 찬성이 70명 중에 60명이니까 7분의 6이에요. 7분의 6이고 뒤에 그 B 같은 경우는 정확히 50%가 되죠. 네. 50%가 되니까 7분의 6이라는 숫자에서 50%를 뺐을 때 30%가 넘어야 돼요. 다시 이걸 다시 써보면 7분의 6이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7분의 6이 80%보다 크면 되겠죠? 그렇죠? 넘어요, 못 넘어요? 당연히 넘죠? 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암기를 많이 강요하잖아요. 별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접근한 것이지 암기할 건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특이한 숫자 같은 거는 웬만하면 말씀드리라고 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19단을 외우라 그런 말씀 절대 안 드려요. 별로 써먹을 일도 없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거 외우고 가도 시험장에서 그 숫자가 안 보여요, 절대. 네. 그 7분의 1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대략적으로? 이거는 좀 외워두면 편해요. 14.3%. 그리고 이제 자매품으로 6분의 1 정도는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다 알잖아요. 8분의 1도 다 알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머리에 담아두시면 되고, 7분의 1이 14.3이잖아요. 그러면 7분의 6은 사실 전체 100%인 1에서 7분의 1을 뺀 거니까, 그쵸? 70% 넘죠? 정확히 하면 사실 뭐 85.7%인데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도출하려고 하는 것은 장년층의 지금 지지 정당별 차이가 네, 85.7에서 50을 뺀 35.7이 아니고 청년층이 지금 30% 차이가 났으니까 장년층이 더 크게 나는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지 이 비율의 차이를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제 해설 부분은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지만, 수치만 제시된 경우에는 수치부터 보자, 보기에서. 그리고 비율을 묻는다 하더라도, 특히 비율의 차이,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연산을 해가지고 도출하는 게 아니고, 대소 비교이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는 해드렸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조금 쉬운 문제였는데, 이제 4페이지, 2번 문제는 이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문제도 보시면, 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6개 대학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정원에 관한 자료인데, 네. 옳은 거 골라보라고 했죠? 2010년도 문제이고, 거기 보시면 지금 표 1과 표 2가 있는데, 일단 제가 시간을 드려볼게요. 20초 드려볼 테니까 표 1과 표 2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네, 20초 드릴 테니까 표 1과 표 2에 대한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딱 보면 학교 A부터 F까지는 같잖아요. 같고, 지금 전체를 표 1이든 표 2든 둘다 인문사회와 자연공학, 이제 편의상 인문과 자연계열이라고 할게요. 이제 각 주에서 인문사회와 자연공학 두 가지로만 구성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각 주도 잘 보셔야 돼요. 각 주가 괜히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렸는데, 각 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각 대학교 계열은 인문사회와 자연공학 두 가지로만 구성된다. 이 말의 의미는 당연한 말이지만 각 학교별 전체 정원과 인문과 자연의 합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료 이것만 줬으니까 이 외에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하라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표이는 다시 인문과 자연을 좀 세부적으로 나눴는데, 각각 인문과 자연에 대해서 나눈 게 아니고 수시와 정시로 묶어가지고 다시 이걸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표가 보통, 그러니까 표든 그림이든 보통 두개 이상 나오면 얘네들의 관계부터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이든 그냥 던져주는 게 없어요. 지금 이표 같은 경우는 표 1과 표 2가 관련성이 있죠? 표 2는 표 1을 지금 각 전형별로 구체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일부러 20초라는 시간을 드린 이유가, 그, 잘안될 수도 있지만, 숫자 하나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보기에서 물어볼 때 찾기도 하지만, 표를 이렇게 쓱 한번 스캔할 때, 여러분들이 눈에 딱 들어온 숫자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몰라도 되겠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A 대학교의 인문사회가 너무 딱 나누어 떨어져요. 그쵸? 이게 사실 힌트예요. 숨어있는 힌트. 이거 보고 한번 풀어봐. 라고 출제위원들이 2010년도 문제니까 나름 배려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용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처음 보는 자료에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 이거 나중에 봤더니 이렇더라. 사후적인 접근법 아니냐.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볼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체화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표 2에서도 A 대학교의 인문사회의 정시와 수시가 정확히 딱 나눠 떨어지죠. 1200으로. 네. 이런 걸좀 눈여겨보시면 편해요, 확실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기를 볼게요. 네. 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볼게요. 기억 보니까 정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쵸? 정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 다음에 니은, 자연 공학 계열 50% 초과. 그쵸? 둘다 비율 물어보고 있죠? 아예 처음부터. 그 다음에 디귿, 수시 전형, 그 다음에 정시 전형, 더 많은. 그러니까 차이 물어보는 거죠? 차이 물어보는 것이고, 리을, 차이가 가장 작은. 그쵸? 근데 지금 보면 기역, 니은은, 기역과 니은은 비율, 디귿과 리을은 지금 차이. 니까 실제 수치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기부터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 제가 풀로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같이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딱 2분만 드릴게요. 네. 다 보신 분들도 있고, 풀고 이제 검토하지 않은 선택지 보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기억이 가장 까다롭죠? 그렇잖아요? 네. 기억이 좀 까다로운 편이고, 니은디글리을은, 생각보다 조금 덜 까다로운데, 일단 그 기역과 니은부터 볼게요. 네. 한번 차례대로 볼게요. 기역과 니은부터인데, 이제 둘다 비율을 물어보고 있죠? 비율을 물어봤는데, 사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제 구조 자체가 기역을 풀면 니은은 당연해요. 당연해요, 당연. 왜냐면 제가 아까 각주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는 결국 인문과 자연의 합이니까. 네. 물론 기역보단 니은이 훨씬 쉽죠. 훨씬 쉬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역부터 풀었으면 니은은 당연해요. 니은 당연히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기역에서는 전체, 인문과 자연 전체 합에서 인문이 가장 큰게 비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니은은 인문과 자연 전체에서 자연이 50%보다 더큰걸 물어봤는데, 일단 니은부터 보면, 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정 항목이 50% 이상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니은 같은 경우는 인문보다 자연이 더큰걸 골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쵸?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겠지만 물론 파악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율을 물어봤다 하더라도 아까 각주에서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흡사 이런 이제 기본형으로 말씀드리면 A 플러스 B분의 A의 비율이 50%를 넘는다라는 것은 A가 그냥 B보다 큰걸 찾아봐라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비율을 묻는다고 해서 아까 문제처럼 비율 자체를 도출한 게 아니고, 그쵸? 둘 중에 하나가 절반 넘으면 나머지 하나는 절반을 당연히 못 넘을 테니까, 그쵸? B보다 A가 더큰걸 찾아봐라라고 간단하잖아요. 기출문제가 근데 사실 좀 이런 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둘 중에 처음부터 누가 더 큰지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이거를 찾는 거구나라고 확실하게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일단 니음부터 볼게요. 자연공학 신입생이 전체 50% 초과. 다시 말하면 인문보다 자연공학이 더 많은. 단순히 표 1에서 여러분들이 도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A, D, F가 지금 인문보다 자연이 더 많게 되니까, 네, 니은이 맞죠? 제가 아까 기역과 니은을 같이 볼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면 기역을 볼게요. 니은보다 기역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이 수식어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 풀때 굉장히 많이 접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접할 것인데, 일단 선지에서 가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 의미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시되어 있는 표에 있는 자료 전부 다 검토를 해봐라. 이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이란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돼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가장. 비교 대상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도 지금 전체 중에서 인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교가 B 대학교인가라고 해서 A부터 F까지 모든 대학교의 비율을 계산하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거의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비교 대상부터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니은부터 푸신 분이라면 당연히 B의 비교 대상은 A, D, F는 무조건 탈락이죠. 그쵸? 얘는 전체에서 지금 자연이 절반 이상, 자연이 지금 인문보다 더 많으니까, 그쵸? 인문이 가장 많은 거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은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기역을 쉽게 알수 있고, 기역을 푸신 분들이라면 니은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와 비교 대상이 될 애를 찾아보면 나머지 C와 E만 가능해요. C와 E만 가능하고, 여기서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각각 어떻게 판단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 부분은 좀, 기본기를 다루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제가 이 구조를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전체 인문 플러스 자연분의 인문이라고 했는데, 기본형으로 놔두면 이건데, 그쵸?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에 적용이 돼요,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A 플러스 B분의 A, 그러니까 인문 플러스 자연이 전체 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중에 인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걸 골라봐라. 라는 것은 사실 자연분의 인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골라봐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면, 한번 과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A 플러스 B분의 A가 가장 높다라는 말은 역수를 취해 볼게요. 그러면 사실 얘랑 같죠? A분의 A 플러스 B가 비중이 가장 낮아야 돼요. 그쵸?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사실 분모가 합으로 돼 있을 때는 이걸 쪼개지 못하는데 이제 분자가 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쪼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A분의 B가 되죠? 이렇게 쪼개면. 그러면 사실 얘는 상수 취급이니까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장 낮은 것이니까 다시 역수 취하면 B분의 A 비중이 가장 큰 것. 이렇게 도출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각조를 잘 보라고 말씀드린 게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특정 항목이 50% 넘는다. 아, 그러면 얘네 그 특정 항목이 나머지 항목에 비해서 더 많은 걸 찾으라는 거구나. 그리고 특정 항목 중에서 전체에서 특정 항목의 비율이 가장 큰걸 찾아봐라. 그러면 나머지 항목 대비 물어보는 해당 항목의 비율로 접근하면 되는구나. 이걸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올해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고 매년 나와요, 이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네. 니은은 했으니까 지울게요, 일단. 기억이 좀더 중요하니까. 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지금 B대학교 보세요. 일단 B대학교가 기준이죠. B대학교가 가장 높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A 플러스 B분의 A를 B분의 A로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B대학교의 전체 중에서 인문사의 비율은 4123. 일단 다 써볼게요. 4123분의 2290이 돼요. 그쵸? 이거를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이거를 비율을 계산하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잘 숫자가 안 보이는데 지금 이거를 썼는데 이걸 쓰지 않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B대학교 같은 경우는 1833분의 2290이니까 그쵸?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 그러면 얘는 사실 18분의 23하고 거의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더 큰지, 비율이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한 것이니까 B가 대략적으로 18분의 23이라고 보면 이제 C와 E도 볼게요. C가 어떻게 되죠? C는 지금 2380분의 2380분의 2732이니까 24분의 27인데 여기를 23이라고 해도 그렇죠? 23이라고 해도 지금 5 차이, 4 차이니까 지금 사실 C 같은 경우는 B의 비교 대상이 안 돼요. B의 비교 대상은 사실 E 하나예요. E를 보시면 지금 이 대학교가 508분의 823이니까 사실 5분의 8이 되죠? 네, 5분의 8이 되니까 지금 B보다는 E가 더 커버리게 되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판단해요, 보통? 분수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얘는 15분의 24니까, 그렇죠? 분모가 더 작고 분자가 더 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네, 이렇게 보면 사실 가장 높은 건 적어도 B가 아니다. 나머지 볼것 없이. 네, E가 가장 낮긴 한데 가장 지금 높은 대학교는 지금 B대학교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율을 봐서 기역과 니은 봤는데 이게 좀 복잡한데 디귿과 리을은 조금 간단해요, 그나마. 그나마 간단한데 지금 디귿에서 지금은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정시보다 많은 대학교는 D대학교뿐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기역과 니은은 단순히 정시, 수시, 인문사회, 자연공학 계열별 비율이니까 아직 전형 이야기를 안 했죠. 그래서 사실 기역과 니은은 여러분들이 그 아까 제가 시간 20초 드렸을 때표 제목을 체크하셨다면 당연히 표 1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구조예요. 근데 디귿과 리을은 지금 수시, 정시, 전형별로 물어봤죠. 얘는 반드시 표 2를 검토해야 돼요.
이제 제가 표두 개만 나와서 제가 이제 흔히 즐겨 쓰는 표현인 주소 찾기 해라 말씀을 안 드렸지만 나중에 표가 세개 이상 나올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처음에 구조 잡고 들어가는 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번 볼게요. 디귿. 지금 D 대학교뿐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A 대학교 수치가 너무 딱 떨어지니까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죠. A를 보면 지금 인문사회가 수시와 그 정시와 같으니까 자연만 보면 돼요. 근데 자연이 지금 A 대학교가 수시가 정시보다도 더 많죠. 그래서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신입생 정원이 정시보다 많은 대학교는 D 대학교뿐이 아니고 A도 포함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디귿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을인데 수시와 정시의 지금은 차이가 가장 작은 대학교는 A인가? A 아까 우리가 1677, 1614만 보면 되죠. 그래서 사실 뭐 63명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차이가 100명 미만인 대학교는 A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 보통 문제에서 차이, 격차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절대값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표도 그 마찬가지죠. 네, 수시가 더 많은 데도 있고 정시가 더 많은 데도 있지만 그냥 절대값의 차이, 말 그대로 차이. 격차는 여러분들이 그냥 절대값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문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표가 두개 나와 있는데, 연결된 표예요. 표2는 표1을 구체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기억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체가 둘로 나누어져 있을 때 구조. 파악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아까 A 숫자 간단하게 보는 것은 사실 그냥 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좋지만 안 보여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되고 사실 이 문제는 앞에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네, 앞에 건 정말 쉬웠는데 이번 이 정도 문제는 한 2분 내에 풀어야 되는 난이도 중짜리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 네,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네, 별로 문제 안 했는데 시간이 금방 이렇게 됐네요. 네, 55분이니까, 10시, 네, 10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